안녕하세요, 덕배이스입니다. 네, 오늘은 사이어 V3 패시브 재즈 베이스 사연 드디어 두 달의 기다림 끝에 입고가 되었습니다. 아, 지금 이 컬러는 레드 컬러인데요. 사실 되게 강렬한 느낌이에요. 근데 실제로 보면 이게 유광이 아니고 무광이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이렇게 무대나 이런 그 연주했을 때 막 튀는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. 또 뒤에 이렇게 또 피니쉬가 또 엣지 있게 이렇게 또 앞뒷면으로 올라가 있고, 무게는 뭐 사실 V3랑 거의 비슷한 무게고요. 사실 패시브 재즈 베이스 40만원대, 그러니까 50만원 미만대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악기들이 많지가 않은데, 이 V3 재즈 베이스는 참 혁명적으로 잘 나온 것 같습니다. 퀄리티는 뭐 사이어 마커스 밀러 이 브랜드로 나온 베이스들은 너무 다 좋기 때문에, 예, 이 정도 가격대에서 뭐 스콰이어 어피니티 좀 비슷한 가격대일 것 같아요. 뭐 어피니티가 좀 더 올랐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이 매력적인 그런 악기인 것 같습니다. 내구성도 좋고, 일단 튜닝 계속 이제 테스트라고 녹음을 했는데, 튜닝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한번 이렇게 맞추면은, 이런 저가형 악기들이 좀 단점이라면은 튜닝이 자꾸 풀리고 연주하다 보면은 그런 게 있는데, V3 이 제품은 튜닝도 되게 안정적이고, 슬랩을 많이 연주했는데 전혀 이렇게 문제되지가 않고 있어요. 주저앉거나 그런 현상도 없고, 피치도 안정적이고, 그리고 일단 사운드는 옹골치기 아주 정말로 미들레인지가 좋으면서 이 패시브 악기답게 어떤 앰프들을 이렇게 잘 만나면은 더 극대화가 될 수 있는 악기인 것 같아요. 일단 밸런스 너무 좋고요. 지금 4대가 입고 됐는데, 그 블랙 무광이랑 소닉 블루커는 벌써 어제 들어오자마자 바로 예약이 끝났고요. 국내에 아마 그렇게 많이 이렇게 배포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금방 조기 소진이 될 것 같고, 이 레드 컬러, 이 레드 컬러도 굉장히 매력적이고, 저는 처음에는 약간 좀 부담스러운가 했는데, 이렇게 딱 연주해보고 또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보고 이렇게 매칭을 해보니까 아주 매력적인 것 같아요. 이게 그 유광이었으면 되게 부담스러웠을 텐데, 이게 무광이기 때문에 사틴 피니시, 무광 느낌도 굉장히 좋고요. 50만원 미만대 이 입문용 악기로는 정말로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. 제가 지금 뭐 패시브, 뭐 리어 픽업, 프론트 픽업, 슬랩, 그 다음에 뭐 양쪽 픽업 다 사용해서 세팅 하나도 없이 그냥 기본 사운드로, 세팅 하나도 안 하고 박스에서 꺼내자마자 그냥 연주를 한 거거든요. 그런데도 뭐 어느 정도 퀄리티가 나오고요. 이제 뭐 악기를 받으시고 세팅을 하고 만지고 보면 더 좋은 사운드를 내줄 것 같습니다. 예, 무게 밸런스 너무 좋아요. 지금 빨리 이 제품을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아무래도 V3 제품도 액티브 패시브 V3P 이 제품은 더 빨리 소진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V3P는 5월쯤 입고 예정이라, 아니 V3 제품은 5월쯤 입고 예정이라고 하지만, 그때까지 뭐 이게 패시브 재즈 베이스만의 또 매력이 있으니까 서둘러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뒷면도 아주 이렇게 도장도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. 예, 정말로 사이어 덕베이스에서 수입하는, 수입이 아니죠, 덕베이스에서 인증하는 사이어 V3 패시브 재즈 베이스, 사운드 샘플을 감상하시기 바랍니다.